안녕하세요. 송파문화관광해설사이자 송파관광정보센터에서 영어통역봉사를 하고 있는 송파관광서포터즈 장소영입니다. 제 추천도서는 정유희 작가의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입니다. 우리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그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차가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. 차가운 말들이 오고 가는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말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.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말을,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하게 된다.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에게서는 떠나가고 따뜻한 사람에게는 다가온다.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다. 자신이 따뜻해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차가운 말에 같은 차가움으로 응수한 후 쓴 웃음을 진 경험이 있는데요. 제가 풍겨내는 차가움이 제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걸 느꼈고 단호하고 무게 있게 전달해야 하는 말이라도 차가운 말보다는 표현과 태도에 따뜻함을 담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됐습니다. 송파 가족 여러분, 오늘 나에게, 내 가족에게,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면 어떨까요?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행복하세요.